자, 안녕하세요 여러분. 요 며칠간 디아블로만 오지게 하다 이틀간 고향을 좀 다녀왔습니다. 저번주에 디아블로2 리마스터 소식까지 더해져서 그런지 더 많은 분들이 디아블로2에 입문하기 시작을 했어요. 역시 디아블로2의 힘은 굉장히 대단한 것 같습니다. 부디 디아블로2 리마스터는 대충 나오지 않길 바라는 마음이 있지만 최근 블리자드의 행태를 봤을 때 혹시 또 해상도만 올려서 나올 수도 있기 때문에 그걸 대비하기 위해 오늘도 여전히 새로운 디아블로2를 찾아 헤맵니다. 근데 이번에 오랜만에 디아 세계에 입문하신 분들 중에는 디아블로2의 원작을 하시는 분들도 많이 계시지만 그 반면에 제가 소개해드렸던 메디안 엑셀이나 레인 오브 테러 아니면 아예 다른 모드들을 하시는 분들이 많았어요. 그래서 이번에는 어느 모드가 가장 괜찮나요? 라는 그런 질문이 부각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디아블로를 개조시킨 모드 중에 가장 인기 있는 5가지 모드들을 살짝 소개해드리고 마칠게요. 바로 본론으로 들어가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 소개해드릴 모드는 스타크래프트2에서 아케이드 맵으로 플레이할 수 있는 Curse of Tristram. Curse of the Tristram이라는 맵입니다. 저는 액트1의 그 트리스트람이죠. 트리스트람이라는 이 단어만 들어도 벌써부터 발기 이 녀석이 클로즈 베타를 진행해오다 작년 8월에 베타 2편이 개발되어 나왔습니다. 예. 근데 이 모드는 제가 앞으로 소개해드릴 모드들처럼 새로운 템이 추가되거나 뭐 스킬이 뭐 바뀌었다거나 그런 건 없지만 신박한 그래픽과 리마스터라고 속여도 낚일 만큼의 완성도를 좀 지니고 있어요. 단점이 있다면 스타크래프트의 맵 에디터 툴로 제작되었다 보니 중간중간 스타크래프트식의 촌스러운 버튼이 좀 보인다는 점이 있고 한글이 또 없다는 점이 조금 안타까운 점이에요. 그래도 옛날 우리 어릴 때 디아블로2 한글 없이도 즐겼던 걸 생각해보면 뭐 충분히 플레이할 수 있지 않겠나 하는 생각은 좀 듭니다. 제가 직접 플레이를 좀 해봤는데 퀘스트랑 스토리는 역시 똑같아요. 똑같고 아이템 드랍률은 좀 디아2에 비해서 좀 좋은 것 같고 아까 전에 뭐 덴 오브 이블에서 첫 번째로 나오는 던전에 그쪽에서 벌써부터 세트 아이템도 떨어지고 레어 아이템도 한 개 먹었고 예 뭔가 드랍률은 좀 좋았던 것 같아요. 예 드랍률은 좋고 논 타겟팅 방식으로 누르고 있으면 그냥 딱딱 공격을 하기 때문에 타격감도 또 더 좋은 것 같아요 이전 거보다. 거기다 이제 스타크래프트의 맵 에디터 툴로 만들었다 보니까 워크래프트 몹도 좀 나오는 것 같아요. 워크래프트 몹이 나와서 저를 때릴 때도 있어요. 워크랑 디아랑 스타가 다 섞인 뭐 그런 느낌이네요. 자 다음 모드는 디아블로2의 Eastern Sun, Eastern Sun 이라는 모드입니다. 이 모드는 기존 디아2에서 새로운 스킬, 룬워드, 제조법, 뭐 아이템 뭐 이런 거 다 추가되었고 새로운 보스와 몬스터들까지 대량으로 추가되어서 완전 새로운 느낌으로 좀 플레이해볼 수 있는 그런 모드예요. 이 게임에서는 또 용병들이 또 특히 밸런스가 좀 바뀌어가지고 용병만 키워도 재밌다고 하네요. 그 외에 차이점으로는 만렙이 뭐 100까지 올랐다는 점, 난이도도 더 어려워졌다. 그리고 아마 여러분들도 디아블로2의 창고 사이즈를 늘려주는 플러기 모드, 예 플러기 모드를 아시겠지만 이 모드에는 포함이 되어 있기 때문에 창고도 관리하기가 좀 편하다고 합니다. 그 외에도 차이점이 굉장히 많이 나열되어 있지만 아마 직접 플레이해보시면 많은 걸 느껴보실 수 있을 거예요. 일단 이거는 이제 영상만 보셔도 아시겠지만 아이템 자체도 굉장히 새로운 게 많기 때문에 완전 새로운 느낌으로 할 수 있습니다. 참고해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다음으로 세 번째 A Path of Diablo. A Path of a Diablo. 예, Path of Diablo는 상당히 유명한 모드죠. 디아블로2 원작과의 차이점으로는 아까 소개해드린 Eastern Sun 모드처럼 스킬들과 아이템의 옵션이 조금 수정되었고 새로운 유니크템과 룬워드 그리고 몹이 좀 추가되었어요. 그 외에 가장 큰 변화가 생긴 분야는 제가 보니까 QOL, 예, Quality of Life, 예, 삶의 질이라고 볼 수 있는 예, 그런 사항들이 좀 많이 변경이 되어서 대표적으로는 참 전용 인벤토리가 있기 때문에 뭐 참을 더 이상 정리할 필요가 없다는 점, 뭐 아니면 루필터라는 것도 있기 때문에 루필터를 통해서 자신만의 필터를 만들 수 있다는 점, 뭐 디아2 원작에서 좀 플레이하면서 느꼈던 불편한 점들을 좀 많이 개선시킨 게 보였어요. 일단 제가 플레이를 했을 때는 화면상에서 우측에 이제 인벤토리가 자꾸만 깨지는 것처럼 예 무기가 이상한 곳에 껴져 있고 이런 게 있어가지고 조금 그거는 좀 해결법을 좀 찾지는 못했는데 외국인들이 플레이하는 거 보면은 그런 문제가 없더라고요. 일단 Path of Diablo 이것도 상당히 인기 있는 모드입니다. 이거 같은 경우는 트레일러 영상까지 있습니다. 트레일러 영상 살짝 한번 감상해 보겠습니다. Let's go. Wanderer travels east to unleash the great evil that the Harajar and I sealed away so long ago. This corrupted man leaves nothing but death and destruction in his wake. Legions of hellish demons now defile the lands.
forcing weak immortals into refuge. The Wanderer must be stopped before the prime evils are reunited. Heroes must rise to face this immense challenge, because humanity is the only hope for this world. Prepare. The Lord of Terra awaits. This is the hour of mortal man's triumph. Not even death can save you from me.자, 다음으로 그림던의 레인 오브 디아블로 모드. 이건 그냥 리마스터를 넘어 뭐 리메이크라 해도 과언이 아닌 그런 모드예요. 물론 이것을 플레이하기 위해서는 그림던 원본과 두 개의 DLC가 추가로 필요하다는 점, 그리고 한글이 안 된다는 단점이 좀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분들이 이 게임의 그래픽과 그림던의 장점이 더해진 이 디아블로 2 모드에 매혹이 되어서 플레이하고 있는 그런 모드예요. 디아의 아이템과 룬 모드는 그렇게 많지 않아 조금 아쉽지만, 여전히 그림던의 아이템들이 섞여있기 때문에 아이템도 무한하고 몹과 보스몹 그리고 난이도까지 노말, 나이트, 헬 그것도 그대로 살린 상태로 엔드 컨텐츠들을 굉장히 이제 디아2 원작보다 많이 추가를 해두었기 때문에 플레이 타임까지 굉장히 길다는 장점이 있어요. 레인 오브 디아블로는 저도 지금 현재 플레이 중인 게임이고, 레인 오브 디아블로 얼마 전에 제가 올린 영상에서 숨겨진 보스몹들 보셨습니까? 디아블로와 예 바알보다 훨씬 강한 숨겨진, 진짜 이거는 영상 안 보면 진짜 찾을 수 없는, 풀숲을 막 가는데 나무들 사이에 못 들어가는 곳에 갑자기 확 들어가지는 그런 구간이 있습니다. 그런 거는 이제 영상이 없으면은 모르잖아요. 근데 이거를 보고 나면 예 완전 비밀 통로 같은 것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쪽으로 들어가 보시면 예 디아보다 훨씬 센, 바알보다 훨씬 센 우버 보스들이 숨어 있어요. 그거에 대한 영상 제가 어제 아래 올려놨기 때문에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 뭐 그 외에도 이제 육성법도 어떤 게임보다 다양하기 때문에 플레이해 보시면서 가학 게임이란 소리가 좀 여러 차례 나올 수 있어요. 예, 저도 이 게임만큼은 인정했습니다. 예, 다른 게임들 하면서 와 미쳤다 이런 정도까지는 안 돼. 이건 진짜 재미있게 했어요. 물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 갓 게임을 플레이하기 위해서는 많은 장애물이 좀 있다는 점 참고를 해주셔야 되겠습니다. 자, 마지막 모드, 예, 제가 이미 소개해드렸던 메디언 XL, 메디언 XL입니다. 이게 가장 인기 많은 모드이긴 합니다만, 제가 알려드릴 모드 중 원작과는 가장 많은 차이점을 지닌 모드예요. 먼저 클래스별로 스킬이나 템들까지 완전히 바뀌어버렸기 때문에 디아블로2 원작과는 완전히 다른 빌드 육성으로 가야 된다는 점, 인터페이스 및 아이템, 그리고 새로운 보스몹과 새로운 엔드 컨텐츠들이 생겼다 보니 완전 새롭다는 느낌이 들 수는 있지만, 디아블로2의 그래픽이나 스토리 그리고 퀘스트 전부 똑같기 때문에 디아블로 한 2.5편 정도로 보면 좋을 것 같아요. 예, 그런 모드입니다. 한 가지 단점이 좀 있다면 한글이 역시 안 된다는 점이 있어요. 예, 그래도 아까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디아블로에서 한글이 안 된다 해도 옛날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 옛날에 초등학교 때, 막 중학교 때, 예, 이럴 때도 그냥 잘 했어요. 예, 안 보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한번 해보시면 정말 재미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거 외에 또 뭔가 뭐 모드들이 디아블로와 관련된 그런 모드들이 몇 개 있는 거는 제가 보기는 봤는데, 막상 이제 영상으로도 찾아보고 해봤는데 별로 바뀐 게 없는 그런 모드 있죠. 뭔가 메리트 없어 보이는 예 그런 거라서 일단 올리지도 않았어요. 이 지금 제가 말씀드린 모드는 제가 아까 전에 알아낸 뭐 한 열 몇 개 중에서 다섯 개 딱 추출인 건데, 그 다섯 개 제일 인기 많은 순으로 예 제가 알려드리는 겁니다. 이 다섯 개 모드 말고는 예 뭐 그리 뭐 시원시원하게 우리가 딱 보고 와 마음에 든다 이런 건 아마 찾기 어려울 겁니다. 예, 이 다섯 개 중에서 여러분들 색깔에 맞는 그런 모드를 찾아서 플레이해 보시면 좋겠네요. 일단 디아블로 모드, 디아블로 관련된 이런 이제 영상은 오늘 이 정도 하고, 또 이제 내일이나 모레 또 신작 나오니까 뭐 신작도 좀 해보고 좀 새로운 것도 조금 해볼게요 여러분. 예, 여기까지 봐주셔서 감사드리고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